필리핀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1시간. 제주도 절반 크기인 라구나 호수가 있습니다. 필리핀에서 가장 큰 이 호수와 접해 있는 리잘 지역 남쪽에는 도시개발과 재난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, 정착지를 찾아 이주해온 마을들이 있습니다. 호수 인근 늪지대에 음식 쓰레기를 매립한 후 흙을 덮어 만든 도시 빈민 이주마을 아렌다. 이 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거나 빈약한 물건을 파는 사람들입니다.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버겁기만 한 이들은 한 달의 절반도 일하지 못하는 때가 많아 수입이 불안정합니다. 먹을 것이 없을 땐 오염된 라구나 호수에서 직접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합니다. 마을로 들어서면 쓰레기로 가득 찬 골목에서 즐겁게 뛰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납니다. 코를 찌르는 역겨운 쓰레기 냄새는 이 아이들에게 이미 익숙한 일상의 냄새가 됐습니다. 우기에 밀려들어온 호수물로 인해 마을 곳곳에는 늘 물이 고여 있습니다. 이 물은 마을에 널려 있는 쓰레기와 뒤섞여 쉽게 오염되고, 더러운 물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모기와 같은 해충과 질병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. 이 마을에 물을 공급해주고 있는 수도관은 쓰레기 더미 속에 묻혀 있거나 더러운 하수구에 잠겨 있습니다. 이미 파손된 부분이 많아 그 틈으로 오염된 물이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. 그나마 마을 입구 쪽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. 10분만 걸어 들어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. 호수물이 범람해 집집마다 고여있는 물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고, 그 오염된 웅덩이 위에 위태롭게 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한가운데 다온의 집이 있습니다. 집 나르는 일을 하는 아빠 엘비스 다오, 그리고 엄마 에메아는 9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. 막내 크리스티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퇴행성 질환으로 가족들의 품을 떠났고, 이 작은 공간에서 8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. 다온의 집도 고인 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. 집 안에서 무심코 내려다본 바닥 틈으로 벌레가 들끓고 있는 오염된 물이 보입니다. 이 물 때문에 다온의 가족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면 위험한 높이의 좁은 나무 다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건너다닙니다. 아이들은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져서 다치곤 합니다. 다온의 8 형제들은 모두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특히 2살 조슈아의 상태는 심각합니다. 하지만 흔한 연고조차 구할 수 없어 엄마 에메아는 안타깝기만 합니다. 다온의 집과 같이 고인 물 위에 살며 수도조차 없어 고통받던 많은 가정들의 오픈한지의 워터백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. 정수필터가 달려 수인성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걸러주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워터백입니다. 오염된 물을 사 마시던 가정들은 이제 집안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고, 아이들의 배앓이가 멈추고 있습니다. 라구나 호수 주변 마을들에는 더러운 물과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. 이 열악한 환경은 쓰레기 냄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골목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의 건강을 끊임없이 위협합니다.
작은 워터백을 통해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수인성 질환으로 아이를 잃는 슬픔을 겪지 않기를. 그리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피부병도 사라져 아이들의 꿈이 쑥쑥 자라나길 소망합니다. 더 많은 아이들의 웃음을 건강하게 지켜주기 위해 오픈엔즈와 함께 워터백을 보내주세요. 월 2만 원의 후원으로 한 가정에 생명의 물이 전달됩니다.